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2급 문제 1번 툴을 활용한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예기지 2급-2를 사용해서 그림 효과에 물고기 모양을 복제하고 변형을 해주고요. 쉐입은 두 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그중 풀 모양은 복제 후에 색상과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문자 효과는 세로 형태로 문자가 써지는 문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포토샵 시작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고요. 읽은 문제에 제시된 크기, 위스 400, 하이트 500 픽셀로 설정을 합니다. 해상도 72 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R과 컨트롤 다운표를 눌러서 눈금자와 격자를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2급-1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고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한 후에 종횡비 맞게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을 하고 눈금자와 격자를 참조해서 이미지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적용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미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드십시오. 자, 여기선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파일 이름은요. 1번 문제는 파일명이 수험번호 다시 이름 다시 성명 다시 1이 되겠죠. 지금 조건 준수해서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송이 안 됩니다. 자, 임시 파일에는 작업 중인 원본 파일을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 형식 포토샵입니다. 저장을 했고요. 자, 이제 물고기 이미지를 선택해서 복제 변형하면 되겠습니다. Quick Selection Tool을 지정을 해주고요. 드래그해서 물고기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자리에 복사하는 복사한 레이어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Shift를 누른 채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크기를 축소하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추가되면 바로바로 저장을 해주십시오. 이제 제시된 모양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툴 패널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옵션에서 쉐이프 모양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목록 보기에서 제시된 물고기 모양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필 모양을 먼저 그려줄게요. 자, 네이처. 자,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확장해서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을 확장한 후에 저를 확장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풀 모양 마지막 클릭하시고요.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서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십시오.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3cc33인데요. 자, 두 자리씩 반복되기 때문에 축약해서 세 자리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를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버튼 누르셔서 이너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오베스틴 75로 설정하고 있고요. 네. 앵글은 90,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55를 각각 적용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서 모양을 하나 더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요. Shift를 누르고 크기를 축소해 줍니다. 모양을 보시고요. 방향, 위치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젠탈 해서 가로로 뒤집기를 적용을 한 후에 회전을 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는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V6을 입력해서 OK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옵션에서 커스텀 쉐이프의 모양을 지정하기 위해서 목록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자, PC 물고기 모양은요, 애니멀에 있습니다. 애니멀을 확장하고 물고기 형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등록된 종행비에 맞게 형태가 그려집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블립 허리젠탈을 적용해서 가로로 뒤집기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바꿔줍니다. 제시된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입니다. 백스를 누르고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너 베벨 업 사이즈는 고로 설정을 해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입력은요, 자, 타이틀을 선택하는데요. 툴 패널에 첫 번째 허리젠탈 타이틀이 있고 두 번째 버티컬 타이틀이 있습니다. 자, 세로 쓰기를 지정할 때는 버티컬 타이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모양도 바뀌어 있죠? 자, 작업 이미지 왼쪽 상단에 클릭해 줍니다. 클릭한 후에 폰트는 궁석, 크기는 45를 지정을 하고요. 회전해서 조금 굵게 표현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자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로 세로는요, 옵션에 있는 설정에서 이 토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로 쓰기 세로 쓰기도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혹시 가로로 쓰여진 상태에서는 다시 입력할 게 아니라 옵션을 활용하시면 빠른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 줍니다. 그레디언트 편집창 에디터를 띄운 상태에서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서 하시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획을 추가하겠습니다. 사이즈는 3, 컬러는 흰색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치 설정 해주신 후에 격자를 발려줍니다. 컨트롤 누르고 다운표 누르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S로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에 저장하고 있는 원본을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저장 규칙에 맞게 JPG와 10분의 1 크기로 줄어든 PSD를 저장합니다. 파일에서 Save As, 안쪽키는 Shift Ctrl S 눌러서 파일 형식을 JPG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정답을 전송할 수 있는 지정된 폴더 경로에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연습할 때도 동일한 경로로 설정해 놓고 작업을 진행하십시오. 자, FPC 문서에 GTQ 폴더를 만들어서 이곳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JPG 옵션의 퀄리티는 8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미지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주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하고 위스 40 입력해서 가로 세로 B에 맞게 크기 조절하신 후에 Save As를 클릭합니다. 정답 경로 내 PC 문서 GTQ 폴더에 PSD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문제 2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의 핵심은 색상 보정과 함께 액자 제작에 있습니다. 자, 화면의 출력 상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본 이미지는 2급-2와 3, 4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림 효과는 보라색 계열로 보정, 공의 보라색 부분으로 고정된 부분 확인되시죠? 자, 그림자 효과 적용했고요. 액자 필터에는 모자이크 타일을 적용한 후에 안쪽 테두리 설정된 컬러로 적용한 후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적용했습니다. 자, 문자의 변형과 함께 레이어 스타일 적용된 거 확인되시고요. 자, 이번 문제 크기는요. 400에 500픽셀을 설정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JPG와 PSD 두 개의 파일을 별도로 저장을 할 겁니다. 이때 PSD는 10분의 1로 줄어든 크기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한 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저장 경로는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문서 GTQ 폴더에 해당되는 문제 번호에 맞게 파일명을 지정해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2의 배점은 20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토샵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새로 열겠습니다. 제시된 크기. 가로 위스는 400, 하이트는 500 픽셀 각각 지정하시고 해상도 72 픽셀 퍼 인치입니다.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설정하고 화이트로 배경 콘텐츠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OK를 눌러줍니다. 자, 격자와 눈금자 보기를 설정합니다. 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격자는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환경 설정에서 조정한 상태입니다. 자, 2급-2 이미지를 선택해서 전체 선택하고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합니다. Shift를 누르고 모서리를 드래그 해도 되고 옵션바에서 종횡비 유지 클릭한 상태로 모서리를 그냥 드래그 하시거나 옵션바의 수치 또는 WH 위에 마우스 올려놓은 상태로 조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변형을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S로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일 경로에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해당 정답 파일 이름으로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십시오. 모든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정된 경로에 JPG와 PSD를 다시 저장하도록 합니다. 액자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누르면 복사한 레이어.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레이어 1 카피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터 적용 전에 저장 한번 하시고요. 자, 필터 누릅니다. 필터 메뉴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해서 모자이크 타일은요, 텍스처를 확장하고 모자이크 타일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액자 부분만 남겨놓고 중앙 이미지를 삭제할 겁니다. 자, 액자 프레임의 두께는요, 정답 파일의 출력 형태에서 확인이 가능하는데, 자, 눈금자의 눈금을 참조해서 액자의 프레임 두께를 여러분이 계산해내면 되겠습니다. 렉탱귤러 마크 툴로 직사각형 형태로 선택을 할 겁니다. 화면의 세로 중앙을 눈금자로부터 표시합니다. 250 위치에 표시하고요. 자, 중앙 격자와 눈금자에서 표시한 안내선 교차 지점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크기를 설정할 겁니다. 물론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눈대중으로 이렇게 근접한 두께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좌우 100픽셀을 뺀 각각 50픽셀이 되겠죠? 자, 300에 400픽셀을 입력합니다. 픽스드 사이즈를 하게 되면 어디를 클릭해도 사각형 영역은 300에 400픽셀이 선택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중앙에 십자 포인터 배치하고 Alt 누르고 클릭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서리를 둥글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Select 메뉴에 Modify 클릭해서 스무스, 매끄럽게를 지정하고 10픽셀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Delete를 눌러서 안쪽 선택된 이미지를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안쪽 테두리 속성을 지정하겠습니다. Edit 메뉴에 Stroke, 획을 설정하고요. Width는 5픽셀. 컬러는요, 영문 입력 모드에서 9C9. 자, 종목되는 거 하나씩만 입력하겠습니다. 자, 위치, 로케이션은 inside, normal 100%, preserve, transparency에 체크 해제한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Ctrl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이제 그림자 효과를 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그림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Opacity는 75%, 앵글은 120 설정할 거고요. Distance와 Size는 5를 설정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그림자 방향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보정할 봉 이미지 선택하겠습니다. 2-3 선택합니다. Quick Selection을 사용해서 봉 이미지에 드래그를 합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하고요. 자, 컨트롤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Shift를 누른 채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해서 격자를 참조해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의 색상을 보시고요. 자,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설정 그대로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공의 파란색 부분을 선택해서 정답 파일과 같이 보라색 계열로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Quick Selection으로 파란색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조정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조정 레이어, Hue Saturation을 클릭해서 색조, 채도, Properties, 속성 패널을 펼쳐놓고요. 색상화에 먼저 체크를 한 후에, 자, 여러분, 색조, Hue를 조정해서 원하는 근접한 색상을 조정합니다. 자, 여기선 270을 지정하고요. Saturation은 60, 채도는 60, 명도, 라이트니스는 10을 설정하겠습니다. 선택된 부분에만 색선이 보정된 걸 아실 수가 있고, 눈 아이콘을 끄고 보시면 원본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할 거고요. 2급의 4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자, 선택 한번 해볼게요. 자, 빠른 선택이 가능한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툴의 옵션을 초기화하면 룰 셀렉션의 모드는 렉탱글이 됩니다. 눌러보시면 라쏘도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이미지를 에워싸도록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선택 간단하게 됐고요. 강아지 뒷발 아래쪽은요, 프레임 뒤쪽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정견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 동물의 이미지는요, 자, 조금 주변을 부드럽게 선택하기 위해서 자, 옵션 바에 Select and Mask를 설정해서 이곳에서 여러분 레디우스는 2를 적용하고 스무스는 3, 패더는 1 정도를 설정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에 옵션에서 브러쉬를 조정해서 선택을 더 추가하거나 뺄 수도 있습니다. 자, OK를 누르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합니다. 프레임 아래쪽에 붙여 넣을 거면 레이어 1을 선택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자, 컨트롤 T를 해서 Shift를 누른 채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해줍니다. 자, 안내선은 일단 가리고 격자를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회전 조정하고요. 각자 참조해서 위치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시면 좀 더 섬세하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자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X 그림자 드롭 쉐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앞서 설정한 내용 그대로 OK를 눌러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해서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확인해 보면요. 도둑 30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663333이니까 633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선은 획은 흰색 2픽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둑 30입니다. 중앙에 정렬이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허리젠탈 타이틀로 작업 이미지에 클릭하고요. 자, 폰트는 도둠입니다. 도둠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크기 30. 한글 폰트를 좀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Anti-Aliasing 설정을 Strong으로 해주시고 중앙정렬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 633. 그리고 반려견과 즐거운 놀이를 두 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옵션 바에 워프 텍스트 대화 상자를 열고 자, 라이즈 상승이죠?
것은 효과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밴드 정도는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50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테두리, 스트록, 획을 흰색으로 2픽셀 적용하시면 되겠죠? 사이즈 2, 컬러는 흰색 맞죠? 네. 이렇게 OK를 눌러서 설정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글자 위치를 조정해서 정답 파일의 레이아웃과 동일하게 배치를 맞춰 주십시오. 자, 격자와 안내선 가리고요. 최종적인 저장합니다. 그리고 JPG로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Save As를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텐데, 자, 확장자는 JPEG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 곳에나 저장하시면 답안 전송이 안 됩니다. 지정된 경로, 내 PC, 문서, GTQ 폴더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퀄리티는 8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합니다.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 클릭해서 width, height, 40, 50 지정하고요.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를 합니다. 지정된 경로, GTQ 폴더를 열고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문제 3 사진 편집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조건을 보면은요, 제공된 원본 이미지 2급-5678번을 활용해서 화면과 같은 출력 형태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저장 규칙은요, 600에 400픽셀의 JPG와 10분의 1로 축소한 60에 40픽셀의 PSD 두 개 파일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작업 설정할 때 600에 400픽셀로 작업을 진행하고 마무리가 되면 JPG와 PSD 파일 두 개 파일을 문서 GTQ 폴더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3번 문제의 그림 효과에는 배경색을 넣고 첫 번째 이미지인 2급-5 이미지에 제시된 필터를 적용한 후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배경색과 합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레이어 마스크의 가로 방향 흐릿하게 또는 세로 방향 대각선 방향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가로방향 흐릿하게고요. 배경색은 밝은 회색입니다. 자, 출력 형태 보시면 배경이 왼쪽에는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텍스처라이저 효과가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지에서 선택을 하여 작업 이미지로 가져온 후에 변형한 후 해당되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불투명도를 적용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문자 연관을 보시면은요, 두 개의 문장이 제시가 되고요. 자, 각각 문장에 대한 설정,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변형하는 효과를 워프 텍스트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쉐이프는요,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죠. 나비 형태와 꽃 형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오페시티 불투명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포토샵에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작업을 할 새로운 이미지를 열겠습니다. GTQ 포토샵 2급의 3번과 4번은 600에 400픽셀입니다. 해상도는 72px/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자, 이렇게 기본 설정을 유지를 해주셔야지 감점이 없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열겠습니다. OK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눈금자 Ctrl R과
컨트롤 다운표를 눌러서 격자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2급-5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T를 바로 누르고요. Shift를 누른 채 모서리 점을 드래그해서 종횡비를 유지한 채 이미지의 크기를 조정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요. 옵션 바에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격자 눈금자를 참조해서요. 출력 형태, 완성된 형태와 최대한 가깝게 위치 크기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요. 바탕화면에 여러분이 임시 파일 폴더를 만들어 두십시오. 자, 이곳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죠? 네. 이미 작업된 게 저장이 돼 있어서 저는 덮어 씌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2급-5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해 봅니다. 문제에서 적용할 필터는요.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텍스처에 텍스처라이저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필터를 적용한 후에는 바로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가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겁니다. 자, 이때 배경에 색상을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선택하시고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제시된 C가 6번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복적으로 입력되는 자, 세 자리만 축약해서 입력을 해줘도 똑같습니다. 자, Alt 누르고 Delete를 눌러서 정경색 포그라운드 컬러를 백그라운드에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1번 선택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레이어 스타일을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때 타이틀과 제목에도요. 해당 레이어 레이어 1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슬래시 8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에서는 그레이스케일 검정에서 흰색으로 시작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지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하단에 색상은요.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을 설정합니다. 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아래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스위치 클릭한 후에 검정과 흰색의 배치를 맞춰주시면 위쪽에 옵션에서도 맞춰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피커를 누르시고요. 베이직스 기본사항에 세 번째를 보시면 블랙콤마 화이트 검정 흰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요. 툴 옵션을 초기화하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작업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옵션 설정에 신경 쓰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세팅으로 설정을 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뉴어 그라디언트 선형으로 노말 100%일 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서 자연스럽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이와 방향은, 그리고 각도는 여러분이 최대한 완성된 결과물에 가깝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는 Ctrl Z 언두하고 다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급다시 6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강아지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갈 텐데요. 자, 배경을요.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Add to Selection으로 여러 번 선택해서 선택을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반전, Inverse는 Shift Ctrl I입니다. 자, Ctrl C로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Shift를 누르면서 크기를 조정하고요.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Flip Horizontal로 가로로 뒤집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도 해줘야 되겠죠? 키보드의 방향키를 활용하셔서 이동을 세심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자리 픽셀에 이렇게 배경색이 살짝 묻어 있습니다. 자, 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레이어 메뉴에 매팅 클릭해서 디프린지 클릭하시고요. 1픽셀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배경 픽셀이 묻어났을 때 깨끗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네, 여기에는 자, 레이어 스타일이 베벨의 넴보스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합니다. 자, 스타일은 이너 베벨 내부 경사 확인하시고요. 업 위로 되어 있을 때 사이즈는 7을 설정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급-7 이미지. 자, 고양이 이미지인데요. 자, 여러분, 완성된 결과를 보시면은요. 앞부분이 나와 있는 상태죠? 네. 고로 앞쪽 이미지의 선택을 더 신경 써서 하시고, 뒷부분은 여러분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삐져나온 털들, 이런 부분은 그냥 스킵해도 되겠습니다. 자, 무엇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까? 퀵 셀렉션을 사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해 가면서 진행을 했고요. 퀵 셀렉션은요, 클릭이나 드래그를 하게 되면 Add to Selection 해서 선택 영역에 추가로 옵션이 설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브러쉬 크기 조절은요,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주면 점증적으로 축소, 확대를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저는 동그라미 표시가 안 나와요 하시는 분은 캡슬락이 눌러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프리사이즈 커서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캡슬락을 다시 눌러서 설정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고요. 자, 컨트롤 V를 눌러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방향이 다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Flip Horizontal로 가로로 뒤집기를 해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고 그림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겠습니다. 오퍼시티는 75로 설정하고요. 자, 앵글은 120 설정하겠습니다.
디스턴스와 사이즈 5픽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2급-8 이미지를 보시면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70%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네, 2급-8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배경과의 색상 차이가 뚜렷하게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퀵 셀렉션으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또한 완성 형태를 보시면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화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자,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하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 크기를 조정한 후에 자, 안내선과 격자를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하는 것은요, 컨트롤 T를 했을 때 모서리 조절점을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추가할 때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수시로 해주십시오. 자, 여기에도 드롭 섀도우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 생성을 해보겠는데요. 자, 문제에서 제시된 모양으로 확인하시고요. 네. 하나에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고 외부 광성 그리고 불투명도도 70%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해서 보시면은요, 옵션 바에 모드는 쉐이프 모양으로 되어 있고 7칼라, 8칼라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커스텀 쉐이프 툴은요, 7칼라에 해당되는 부분만 설정이 될 거고요. 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효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색상은 어떤 색상이든 상관이 없겠죠? 네. 자, 그리고 쉐입 목록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레거시 쉐입 앤모 확장하시고요. All Legacy Default Shapes를 확장해 줍니다. 자, 이전 버전의 쉐입이 설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반에는요. 자, 이 설정하는 방법 교재에서 참조해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꽃 모양은요. Nature 자연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모양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플라워 4입니다.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등록된 비율에 맞게 모양을 그리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버튼을 누르고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에디터에서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제시된 색상 잠깐 보시면은요. 네. CC6600 두 자리씩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섯 자리 다 입력할 필요 없이요. C, U, 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겠죠? 영문 입력 모드에서 C, U, 0을 입력합니다. 다시 오른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FFC를 입력해서 색상을 적용을 하시고요. 스타일은 리니어, 앵글은 90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부 광선, 아우터 그로우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앞에 체크박스만 클릭하지 마시고 용어 자체를 클릭해야지 오른쪽에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Opacity 75%, 스프레드와 사이즈는 10, 10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상단에 Opacity, 불투명도를 70%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나비 모양을 그릴 텐데요. 옵션 바에서 자, 나비, 버터플라이도 네이처에 있습니다.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나비 형태를 그려줍니다. 자, 그린 이후에 색상은 레이어 패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하시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연속해서 사용자 지정 모양을 그릴 때 옵션 바에서 색상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미 선택되어 있는 이전 쉐이프의 색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색깔 지정했고요. 회전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주고 완성 형태 참조해서 회전하고요. 크기도 약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변형을 완료할 때는 엔터 또는 바운딩 박스 중앙 가운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FX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선 내부 그림자죠? 이너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여러분, 기존의 앵글 값을 다르게 조정하고 싶으실 때는 유즈 글로벌 라이트의 체크를 해제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에 대한 설정을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의 속성 살펴보면, With my pencil, Arial Bold 55pt입니다. 자, 글자를 입력하는데 수평으로 문자가 입력되는 거죠. Horizontal Type를 선택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여러분, 드래그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드래그할 때는 사각형의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에 옵션 설정에 따라서 글자가 화면에 다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에서 영문 폰트는요, 에리얼 또는 타임즈 뉴 로만이 출제가 됩니다. 에리얼 볼드. 시작되는 철자 몇 개를 입력하시면 완성형 힌트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55를 크기는 50입니다. 자, 그리고 글씨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한 후에 옵션을 설정하실 때는요. 글자에 마우스 놓고 빠르게 세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 줄이 선택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옵션을 바꿔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의 모양을 완성 형태 참조해서 왜곡을 해볼 텐데요. 자, 글자를 왜곡하는 명령어. 옵션 바에 Create Warp Text입니다. 클릭하면 Warp Text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자, 스타일을 바꿔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선 어떤 형태인가요? 네, PC. 50%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밴드 구부리기는. 네, 모양이 다르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5%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패널 하단을 클릭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획을 지정하시고요. 사이즈는 3. 자, 단색일 때 색상은 063.
63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래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자, 오른쪽 설정에서 컬러스탑을 편집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띄우시고요. 왼쪽 컬러스탑은 FC3. 자, 오른쪽은 더블 클릭해서 F가 6개면 흰색입니다. 흰색은 입력할 필요 없이 컬러 피커 큰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그라데이션 왼쪽 오른쪽 컬러의 방향 살펴보시고 하단에 스타일과 앵글 조정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90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입력합니다. 화면에 클릭하시고요. 한글 폰트 도듬입니다. 도듬. 자, 폰트가 서체 견본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한글 지원 폰트인데요. 한글 이름으로 폰트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프리퍼런스의 타입에 가서 폰트 이름을 영어로 표시하는 옵션을 해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빠르게 도듬을 찾으실 수가 있겠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고요. 한글의 NDRU 쓰임 설정을 스트롱으로 하게 되면 글자가 더 진하게 강하게 보입니다. 글씨 색상은 FFC를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 글자를 입력을 하시고요. 자, 변형하겠습니다. 웹 텍스트에서 스타일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모양으로 글자가 변형됐습니까? 자, 여기선 플래그가 되겠죠? 자, 플래그의 기본 밴드 방향일 때는 지금 완성형이랑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고로 마이너스 값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완성형 때 참조하셔서 슬라이드 조정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에서는 75%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팩을 지정합니다. 2픽셀이고요. 색은 단색인데 0, 6, 3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도 적용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가 된 후에는요. 레이아웃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배치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격자를 가리고요. 저장을 합니다. 지금 저장을 하게 되면 임시 파일 안에 원본을 저장하는 거고요. 자, 이제 문제에서 파일 저장 규칙 있죠? 네, 두 개로 저장을 할 겁니다. 어디에요? 지정 경로, 문서, GTQ 폴더에 JPG와 PST를 저장할 겁니다. 이 경로에 저장을 해 주어야만 답안 전송이 되겠습니다. 물론 파일명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파일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내 PC에 문서 클릭하고요. GTQ 폴더에 JPEG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JPEG 설정하고 저장 누릅니다. 자, 그런 다음 퀄리티는 8. 자, 이미지 사이즈를요. 10분의 1로 줄입니다.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 클릭하시고요. 위스는 60, 화이트는 40 설정하시는데 자, 여기에 종비 제한 유지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한쪽 수치만 입력해도 바로 바뀝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10분의 1로 줄었을 때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ave As요. 문서 GTQ에 저장 눌러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문제 4 이벤트 페이지 제작을 하겠습니다.
작업 조건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제공된 원본 이미지 2급-9에서 13번의 이미지를 사용하시고요. 파일 저장 규칙은요. 크기는 600x400 픽셀 JPG와 60x40 픽셀 PSD 두 개의 정답 파일을 문서 GTK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문제 4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초반에 600x400 픽셀로 이미지를 열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효과를 살펴보면요. 자, 제공된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러프 파스텔, 거친 파스텔 효과를 먼저 적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 이미지들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선택된 이미지를 변형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한 후에 불투명도도 적용을 해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문제 4에서는 문자 효과 3개가 있는데요. 이 3개 중에 2개 정도의 문장에는 문자의 변형을 주셔야 됩니다. 텍스트 사용하신 건 아시겠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 2개 정도 설정되어 있는 게 두 문장이 있네요. 네. 자, 그리고 4번 문제의 핵심은 모양, 커스텀 쉐이프 툴로 모양을 그리고요. 해당 이미지를 필터를 적용해서 클리핑 마스크로 이렇게 모양 안에 잘라져 보이도록 합성을 해야 됩니다. 자, 요 나머지 모양 두 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중 하나는 여기에서 어때요? 복사한 후에 변형하고 색상을 달리 줬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이미지를 다 오픈을 해놓으시고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작업할 원본 이미지를 이미지 제작할 파일을 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위스 600 픽셀, 하이트는 400 픽셀, 레졸루션은 72 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 RGB 컬러 8비트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2급-9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축소해서 눈금자와 격자 참조하셔서요.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하셔서 상하좌우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경로에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시고요. 여기에 저장 규칙에 맞게 파일명을 입력해서 레이어가 보존되는 포토샵 포맷으로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지정된 폴더에 JPG와 PST를 다시 한번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편집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네. 저장했고요. 자, 제시된 필터 적용해 보겠습니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러프 파스텔, 거친 파스텔 효과입니다. 자, 아티스틱을 확장하고 러프 파스텔 클릭해 줍니다. OK를 눌러서 필터를 적용을 해 주고요. 자, 이제 2급-10번. 2급-10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 보시면은요. 자, 이 필름 모양을 선택을 하는데 배경에 흰색만 빠지면 됩니다. 위, 아래, 중간에는 흰색은 빠지지 않습니다.
자, 배경색이 단조로울 때 매직원드 툴을 사용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작업 진행 초반에는요, 툴의 옵션을 초기화해 주십시오. 옵션바의 툴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셋 올 툴스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는요, 자, 옵션바에 Add to Selection 눌러놔도 되고, 작업 이미지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해줘도 되겠습니다. Ctrl Shift I, Ctrl C로 복사해서 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Ctrl T를 누르고 종 행비에 맞게 Shift를 누른 채 크기 조절하고요, 완성된 이미지 참조해서 해서 크기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추가 후에는 바로바로 저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이펙트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버튼 누르고요.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합니다. 경사와 엠보스의 이너 베벨, 내부 경사인지 확인하시고요. 5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외부 광선 아웃그로우를 클릭합니다. 베스트는 75로 설정하시고요. 스프레드는 0, 사이즈는 5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2급 다시 휘빌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선택할 이미지를요, 픽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하면 옵션바에 Add to Selection으로 자동 설정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배경으로 이렇게 선택이 넘치면은요, Alt를 눌러주면 Alt를 누르고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서 선택 영역에서 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바의 세 번째 Subject from Selection을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Alt는 빼주는 거고요, Shift는 더해주는 겁니다. 자, 선택했으면 Ctrl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합니다. 자, Ctrl T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합니다. Shift 누른 채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정을 하시고요. 네, 회전도 해주겠습니다. 레이어 순서는요, 컨트롤 왼쪽 대괄호를 눌러서 필름 모양 뒤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버튼 누르시고요, 드롭 섀도우 OK를 눌러줍니다. 이제 모양을 그려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리셋을 했기 때문에 옵션 바에 보시면은요, 옵션이 초기화되어 있어서 쉐이프로 설정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선 색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양을 그려서 변형을 똑같이 해 놓으시고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쉐입의 목록을 누르시고요. 자, 이 형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All Legacy Default Shape을 확장해서 Shapes
모양을 확장합니다. 여기에서 스페이드 카드 형태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출력 형태 참조해서 회전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해서 배치하시고요. 먼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셔서 스트로크 획을 지정합니다. 사이즈는 4픽셀이고요. 색상은요. 컬러를 눌러서 컬러 피커에 글로시 6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 파일 보시면은요. 자, GTK 포토샵에서 색상 제시는요. 자, 16진수를 RGB 값을 16진수로 나눈 이 엑사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자리씩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섯 자리 다 입력하지 말고 축약해서 세 자리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99cc66이니까 99c6만 입력해도 됩니다.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겠습니다.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각각 10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네,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모두 선택합니다. 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자, 레이어 패널에서 모양 레이어 바로 위에 붙여넣기가 되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 스페이드 모양 카드 위에 이미지를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자, 모양 레이어와 현재 이미지 레이어 경계 부분에 커서를 놓고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됩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모양의 면과 겹쳐지는 위쪽 이미지만 잘라서 보여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위치 맞춰줄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미지 레이어에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 조정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에 적용된 필터는요.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자, 크로스 해치가 적용이 됩니다. 자, 크로스 해치는요. 브러쉬 스트로크에 있습니다. 브러쉬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크로스 해치.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자, 필터 적용한 후에는 바로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이미지. 자, 이 강아지 이미지도요. 무엇으로요? 퀵 셀렉션을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맨 앞으로 가져와서 배치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요. 회전을 조정하겠습니다. 회전하고 지한 후에
여기에는 스타일이, 자, 문제에서 한번 볼까요? 혹시 이게 내부 그림자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너 섀도우와 불투명도 70%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페스티의 레이어 패널 상단, 오페스티 70% 지정을 해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 FX를 눌러서 이너 섀도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그대로 두고 OK를 눌러줍니다. 이제 모양을 그려서 변형하고 불투명도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요. 맨 아래 웹을 확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포워드 클릭해줍니다.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커스텀 쉐이프가 등록되어 있는 원래 비율을 유지하면서 그려지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두 개의 색상 들어가 있고요. 자, 드롭 섀도우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는 60%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눌러줍니다.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합니다.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컬러 피커를 더블 클릭해줍니다. 입력하고요. 오른쪽은 더블 클릭해서 003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색상 방향을 여러분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90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리니어 마이너스 90도 설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는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림자의 디스턴스,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페시티는 60%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양이 발자국 모양을 찾아서 그릴 텐데요. 옵션 바에 쉐입, 목록 단추를 눌러서 하겠습니다. 애니멀스 클릭하고 마지막에 캣프린트 선택을 해줍니다. 자,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399를 입력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회전하여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스타일 이너 섀도우입니다. 오페스티는 75, 앵글은 90도 정하고요. 디스턴스는 3, 사이즈는 7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한 모양이 반복될 때는요.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듭니다. 컨트롤 J 눌러주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바로 변형하면서 이동하겠습니다.
배치해 주시고요. 색상은요?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보시면은요, 위에 오페시티 70%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오페시티를 70%로 확인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반영한 후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얼 볼드 40포인트로 펜 무비 채널을 입력을 해줍니다. 호리젠탈 타입2를 선택합니다. 화면을 클릭해서 영문 입력 모드일 때 영문 폰트 ARI 입력하시면 이렇게 힌트가 나옵니다. 에리얼 볼드 40 지정해 주시고 도주 입력이죠. 가운데 정렬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바에서 Work Text 대화 상자를 띄우시고요. 자, 변형을 하겠습니다. 스타일이 뭐가 적용된 거죠, 여러분? 변형된 모양을 참조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Shell Upper 위가 넓은 조개 형태입니다. 자, 여기 기본값 구부리기 밴드가 50% 설정되어 있는데 40%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누르고요. 스트로크, 획을 지정하겠습니다. 획은 사이즈가 3입니다. 그리고 색상은요, F96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자, 문제 잠깐 보시면은요, 색상이 그래디언트 오버레이 색깔이 어때요? 지시가 세 가지죠. 그죠? 네. 그래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 보시면 클러스 탑은 두 개만 있습니다. 자, 추가하는 방법도 더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더블 클릭해서 왼쪽 색상은 339를 입력을 합니다. 자, 중앙의 색상은요, 이렇게 빈 공간 가운데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컬러 스탑이 추가됩니다. 컬러 스탑은 여러분 얼마든지 클릭해서 추가가 가능하고요. 불필요한 컬러 스탑은요, 이렇게 아래로 끌어내리거나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추가 하나 하시고요. 바로 더블 클릭해서 C3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은 더블 클릭해서 흰색입니다.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앵글은 90도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글에 따라서 색깔이 출력되는 방향이 다릅니다. 설정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를 눌러주고요.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자 궁서 20포인트입니다. 궁서 20을 설정하고요.
한글 글자의 anti-aliasing 설정 strong으로 지정해서 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반려견과 추억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변형을 하겠습니다. verb 텍스트에 아크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아크와 아치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을 해보면 출력 형태가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아크 지정하고 밴드가 50%인데 줄여주겠습니다. 30%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스트로크와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스트로크를 클릭하고요. 사이즈는 A. 색상은 CFC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그레디언트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요, 검정입니다. 0이 6개 입력된 건 검정입니다. 큰 사각형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러스탑은 두 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필요 없는 클러스탑 삭제합니다. 자,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F00. 네. 오케이 누르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방향, 앵글 보십시오. 90도 지정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자 효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도둠이죠? 도둠. 글자 크기 지정하시고요. 글자 색을 설정하겠습니다. 336을 입력해 줍니다. 그다음에 글자를 입력하고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획을 지정하겠습니다. 설정하고요. 색상은요, FF9를 입력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격자 그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저장 규칙에 맞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Shift, Ctrl, S 또는 파일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 NetPC 문서에 GTK 폴더에 JPEG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600에 400인 JPEG 저장. 저장 버튼 누르고요. 퀄리티는 파일 설정합니다. 자,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든 PSD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 클릭하고요. 위스는 60, 하이트는 40을 설정해서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NetPC 문서에 GTK에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이 경로 외에 정해진 파일 이름과 파일 형식이 아니면 다반 전송이 안 됩니다. 이점 반드시 숙지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